이제 연말을 앞두고 주요 기관들에서 국내외 할 것 없이 내년도 경기 전망 그리고 금융시장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올해보다는 내년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과연 얼마나 좋아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전망 믿을 만한 것인지 오늘 지표 해부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금융연수원의 주현수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경제부총리의 2020년 전망 코멘트 시사점은 레포금리 급등 등 단기 머니마켓 이슈 여전한데요. 그와 관련된 환율 전망 등 개인 투자자가 꼭 주목해야 할 국내외 지표는 이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도 한번 해부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살짝만. 살짝만. 네. 또 이런 전망을 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어디 세상사, 특히 뭐 시장이 그렇게 전망대로 가더냐 하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시장에서 이게 무슨 뭐 나 혼자 뭘 하는 데가 아니고 네네. 이거는 같이 만들어가는 가격이고 추세니까 대체적인 시장 컨센서스는 어떠하며 남들은 뭘 갖고 지금 고민하는가를 또 살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 중에서 우선 IMF 최근에 내년 전망 내놨던 거 한번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보시죠. 네. 일단 그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IMF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10월 기준으로 발표된 건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2019년에 3.0%, 그다음에 2020년에는 3.4%로 소폭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신기한 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더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들이 미국, 그다음에 유로존, 그다음에 중국, 일본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19년에 2.4에서 20년에 2.1. 중국 같은 경우에는 6.1에서 5.8,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0.9에서 0.5.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전망이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예외가 되는 게 유로존이 1.2에서 1.4 정도로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독일 관련된 이슈들이 네. 나오고 있으면서 사실 이게 이제 피저블한 거냐라는 질문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보다도 지금 좀 여러분들이 당혹해 하실 만한 게 아니 미국 떨어지고 중국 떨어지고 일본 떨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글쎄요. 저 그래프에서 전 세계적으로 네. 내년에 3.4로 올라간다는 그렇죠. 게. 네. 여기 이런 부분이 이런 일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올해 그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런 쪽에서의 이제 회복세를 기대를 하는 거죠. 사실 IMF의 그 WEO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하나로 그냥 묶어서 개량적으로 네. 이제 전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민 리버전 이펙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조금 더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게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을 통한 것이 아니라 네. 신흥국의 그 어떤 저점에서 다시 올라오는 예. 그런 방향에서 지금 그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는 사실 조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실 그 한국의 교역 파트너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일본. 그러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외적인 팩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다지 긍정적인 숫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중국 드디어 6% 언더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 일본 같은 경우도 꾸준히 좋지 않다라는 점 이 부분에 저는 조금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뭐 딱히 러시아가 좋아질 만한 뭐가 있나요? 무슨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죠. 올해 올라온다. 워낙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올해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관련된 네. 이슈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남미 쪽의 문제가 이런 부분인 거죠. 사실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숫자적으로는 좋아지는데 실제로 좋아지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 대신에 규모가 크죠. 인도라든가 네. 러시아라든가 그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뭐 국내 민간 연구원에서도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뭐 그쪽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 어제 이제 KF 네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죠. 네네. 예, 거기서도 내년 전망 내놨습니다. 뭐 세종시에서 이렇게 뭐 하는 게 보도도 되고 했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가요? 그러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하죠. KF는 이제 주로 그 전 세계적인 경제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인데 네. 그 이쪽에서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세계 경제 전망을 올해 2019년 2.9%를 이야기를 했는데 2020년에 3.2%까지 조금 개선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2.0, 그 다음에 유로존 1.1에서 1.1, 고대로죠. 네. 그 다음에 영국도 1.1에서 1.0, 일본 0.7에서 0.4, 중국 6.2에서 6.0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독일이 좀 좋아지는 걸로 독일이 약간 개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네. 아직까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봐야 되겠지만 뭐 좋은 네. 뉴스니까 그거는 네. 일단 짚고 넘어가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가 5.7에서 6.2, 그 다음에 러시아가 1.1에서 1.7, 브라질이 0.8에서 1.8. 즉 다시 말해서 선진국은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을 거고 신흥국에서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인도 자료를 보시면 2018년에 7.4, 그 다음에 2019년 5월에 전망한 게 7.3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5.7까지 떨어졌다가 6.2로 올라오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뉴스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올해 경제 상태가 안 좋았던 신흥국들은 조금 개선되겠지만 선진국은 글쎄 잘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근데 IMF하고 일단은 큰 골격에서 비슷합니다. 예, 의견 자체가 컨시스턴트한 걸로 보이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 발표 시기로 네. 봐서 설마 뭐 뺏기기야 했겠어요. 아, 그런 건 아니겠고. 네, 네. 이제 그 전 세계 경제를 보는 경제학자들의 어떤 시각이 전체적으로 선진국 비슷하다. 중심으로 좋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진국보다는 내년에 혹시 좀 더 나아지더라도 많이 가라앉았던 이머징들. 네. 그런데 일단 덩치는 크네요. 인도, 브라질, 러시아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세계 경제를 끌고 나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참 중국 얘기 많이 하다가 이제 중국이 살짝 물러서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미중 관련해서 계속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중국 관련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고. 아직까지 불확실성 남아있다고 봐야 중국에 되겠죠.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콜을 하기에는 조금 뭐 전망 기관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저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어제 기자간담회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 중에서 내년에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뭐 설득력 있는 정책 대응이 제시되었습니까? 경기 반등을 어떻게 모색하는지.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기가 지금 이제 벌써 한 1년 반, 뭐 2년 가까이, 2년이 더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계속해서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경기라는 그렇죠. 게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네, 없고 네. 그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2020년에는 조금 올해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더 그 개선시키는데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 주된 이슈예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설비 투자하고 건설업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큽니다. 정책 당국도 이거를 모르진 않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설비 투자 관련해서 지금 2020년 전망들이 그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설비 투자가 좀 나아질 거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제 그 WSTS하고 IHS 가트너 쪽에서 발표를 한 이제 반도체 매출액 전망인데 전부 저 기관들입니까? 전망 예, 그렇습니다. 기관들입니까? 네. 이쪽에서 보시면은 지금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이 2020년에는 4%에서 한 10%대까지도 그 증가할 거다라는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그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최근에 투자 관련 숫자들을 보면은 이러한 숫자들이 이제 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숫자는 지금 한국 설비 투자 추이인데 그 설비 투자를 보시면 아직까지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개선돼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일단 바닥에서 올라오는 양상이네요. 그렇죠. 2019년 초반에 뭐 마이너스 20% 언더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기계류 설비 투자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기계류. 있죠. 네. 이게 전형적으로 2016년, 2017년 초반에 나타났던 반도체 빅사이클이 나타났을 때 예. 투자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책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SOC 관련된, 즉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OC 예산하고 생활 SOC 예산 이 부분이 뭘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2020년에 좀 많이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라고 예. 한다면은 이제 건설 경기, 그 우리가 아파트 중심의 어떤 그런 건설 경기보다는 SOC를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 쪽에 더 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재정 관련해서도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네. 재정 수지 이제 적자폭 확대는 불가피하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우리 지금 대충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내년 예산 보면은 뭐 규모는 엄청납니다. 네네. 예, 그런 상황이고 그거 누가 다 세금 낼지 좀 걱정이긴 한데 저희가 내야죠. 내년 국가 부채 GDP 대비 39.8 네. 8% 뭐 전망치인데 자 40에서는 40은 이제 뭐 피했습니다만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어떻게 이런 재정 관련한 전망이나 설명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일단 그 추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경기가 네. 안 좋을 때는 재정 정책을 확실히 펴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보는 자료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OECD 국가들의 일반 정부 부채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 뭐 유명하고 프랑스나 예. 미국 같은 경우도 100%를 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저게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얼마냐 하는 그 얘기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2017년 기준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72%,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입니다. 예. 그러면 OECD 국가 평균으로 따지면 110%가 나와요. 예. 물론 이제 평균이라는 게 함정이 있을 수 있고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국이 지금 현재 그 재정 적자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를 하는 거는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네.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제 그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39.8%라는 거는 음흠. 그 D1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정부에서도 그 내로우하게 잡아주는 거고 이 숫자는 지금 D2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일부 공공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숫자는 조금 차이가 나는 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잘 관리되고 있는 측면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한국 같은 경우에 데모그라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지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은 곧 따라잡는데 아무런 그 제약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더 쓰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예. 이제 그 반론을 펴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안 쓰면 언제 쓰겠습니까? 지금 안 쓰면 언제 네. 쓰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클린턴 행정부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클린턴 행정부 때 이제 경기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미국의 그 정부 부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상환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 운영을 가야 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균형 재정이라는 모토가 있고 이게 벌써 뭐 몇십 년이 된 모토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도 이거에 거스르는 정책을 펴기가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쓰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러면은 뭐하러 재정을 운영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쓰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나중에 잘 갚는다라는 물론 전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따진다라면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 어떤 용처. 아 용처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 거시경제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정부가 쓰는 거를 보통 이제 낭비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GDP에서 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대를 네, 운영할 때. 네, 네.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몇 푼 안 되는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 내 돈 어떻게 쓰이나 하는 걸 보는 가운데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콩나물 시루에 물 부어놓으면 한 바가지 물이 수냐 쑥 빠지잖아요. 네네. 그래도 콩나물은 큽니다. 인정. 그렇죠. 그래도 네네. 콩나물은 자라요. 네. 그거 하고 아니면 이렇게 좀 고여서 이렇게 또 한동안 자양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전자의 경우처럼 이거 술술 새는 돈 아니야? 아니면 어떤 그 승수 효과가 과연 얼마일까? 네. 이제 그런 어떤 아쉬움은 조금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자 그러면은 또 우리 국내 얘기 조금 더 하면 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분양가 상한제 이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네. 이게 이제 결국 풍선 효과를 또 야기하면서 시장 불안을 이제 불러일으켰는데 그러면 또 추가 정책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뭘 내놓으면은 그 정책 효과가 별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건드리지만 못한 건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저는 더 많이 본 것 같아가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야 오히려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의 몇 군데 그 알짜배기 지역 네. 뭐 부동산에 밝으신 분들은 여기만 뭐 똘똘한 놈 하나 하는 그쪽은 오히려 더 어마무시하게 뛰었습니다. 네. 차라리 무대책이 상책이 아닌가 차라리 부동산 관련해서는 네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부동산 쪽 한번 점검해 주시면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정책 실패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부동산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교육 정책이죠. 그래요. 네.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렌트 시킹이 있다라는 겁니다. 렌트 시킹?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실제적으로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강남을 말씀하셨는데 목이 좋으면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육 정책도 한번 살펴볼까요? 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 항상 이것저것 바꾸는 것 같기는 한데 결론은 항상 그 이거 부에 따른 차별화된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육에 대한 수요가 계속 넘쳐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수요는 굉장히 그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심리에 기인을 하는 거죠. 물론 한국의 경제성장이 이런 교육 효과에 의해서 많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여파도 있기는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존재하느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점을 따져본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즉 어느 정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보면 뉴욕의 로어 맨하탄 지역은 항상 가격이 비싸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10평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렌트가 월 4,000불, 5,000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이런 가격이라는 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 정책 당국에서는 그거를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저희가 보기에는 좀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러면 네. 정책 하는 사람들이 말이라도 좀 겸손하게 해야죠. 뭐 안 판 것을 후회하게 하겠다, 뭐 여러 채 갖고 있다가 뭐 망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줬다가 그 얘기 믿고 뭐 미리 팔았던 사람들 요즘 이렇게 그 자기 팔았던 집 시세 보면 아주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 네. 그 일단 한번 그래프 보실까요? 네네. 예, 예. 최근에 보시면은 그 한국 주택 가격 추이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어디 자료입니까? 국민은행 자료입니다. 국민은행 자료. 네, 네. 국민은행 자료인데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은 거의 0까지 지금 수렴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관심이 있다는 지금 0이라 하시면은 상승률입니까?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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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YOY입니다. 네. 지금 그 서울 지역에
주택가격과 그 다음에 아파트만을 따로 띄워놓고 봤을 때도 사실 고점에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한 번의 파동이 있기는 했지만 그거를 어떤 이유에선지 이제 어느 정도 수렴시키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잘 살펴야겠습니다. 주택가격 추이라고 제목을 다셨지만 상승률이니까 이거 이게 아, 집값 떨어지고 있네라고 보면 되는 건 아니네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네. 올라가는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 오케이. 예.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네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 시장도 그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예. 좋은 위치라는 게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익세스 디맨드는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은 그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은 예. 가격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캐피탈 게인을 얻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물론 지금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그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오케이. 혹시 뭐 부동산 관련해서 더 보여주실 그림은 없고요. 아니요, 예, 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IMF나 KF나 대외 국내 한번 주요 기관 전망 대동소이 한 거 우리 앞에서 확인했는데 자, 그러면은 남들 내놓는 전망 말고 주 박사님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시는 지표는요? 아, 제가 이번에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 첫 번째는 중국 관련 이슈입니다. 그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그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었죠. 예예. 예. 이게 실제적으로 중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그 지금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중국의 오렌지색. 네, 대미 네. 수출 자료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 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거의 마이너스 20% 가까운. 그 정도까지 빠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게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죠. 그러네요. 반면에 위쪽에 좀 회색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즉 다시 말해서. 미중 무역 협상의 문제가 중국에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이 자료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최근에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이 무역 분쟁은 언젠가는 해소해야 될 이슈이다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은 아까 이제 그 전 세계 경제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에 일본이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네.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시면은 일본의 경기 동향이 지금 이제 동행지수하고 선행지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위쪽에 있는 게 동행지수이고 아래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선행지수입니다. 많이 꺾이네.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꺾였죠.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 정도까지는 아니죠. 우리는 차라리 경기 선행 동행 지수만 보고 보면은 일본보다는 우리가 나은 것 같은데. 네. 아, 지금 예. 일본 상황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하. 더 심각하고 네. 2020년에도 이게 개선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앞에 이제 전망과 아, 이 그래요? 자료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네. 예. 네. 혹시 또 다른 뭐 그거는 그리고 경기 관련해서 뭐 하나 경기 관련해서는 그러면 요 자료를 제가 지난달에 나왔을 때도 예,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과 비교해 보면은 많이 움직였어요 사실 회복적으로 많이들 가고 있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좀 이상한 애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수입 같은 경우에 지금 잘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뚝 떨어졌죠. 아. 수입이 둔화된 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현 위치를 보려면서 동그라미 원으로 된 동그라미 된 부분을 보시면.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기성이 좀 많이 빠져 있기는 해요. 건설 기성.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꼬리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둔화해서 하강 쪽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회복적으로 지금 진입할까 말까 하는 약간 그런 단계까지 회복이나 상승 분면으로 특히 그렇죠. 저 빨간색이 좋으네요. 네, 이런 게 이제 광공업 생산 지수, 그다음에 이제 취업 관련 지표들 뭐 이제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그 아마 최근에 한국 관련된 전망들을 보실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2020년 상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 개선될 거다라는 말씀들 하시는 것 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 그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그림. 네.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실제 또 저 비즈니스 뭐랄까요 중소기업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표 자체는 지금 어쨌거나 최악은 벗어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아. 예, 나름 그렇다면 이렇게 주요 기관들의 전망하고 지금 이렇게 지표의 흐름이 따로 온다거나 꼭 어디선가 억지스럽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지금 준비하신 내용이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박사님 아무래도 네. 이번 주는 시간 제한상 예, 그래요. 네. 지금 미국 쪽에 그 레포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추적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다음에 모셔서 그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시죠. 그래요. 주원사님 감사합니다. 네.